평당가 3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은 300만 원에 30평이면 9천만 원 정도 거의 남았네요. 9천만 원. 그러면 이스타팰리스를 지금 사도 평당 600 정도가 600만 원 남아있네요.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유망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았나요? 정말 아직도 한 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군데만 남은 건가요? 아니, 여러 군데가 좀 남아 있는데,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네.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고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큰 가장 높은 이한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아,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도권 투자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또 공개를 하세요? 또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서울 수도권에서 친구격인 세 군데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친구요? 예,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 아파트 주택 시장이 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이또 가운데 친구가 올라가면 또 나머지 친구가 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동시에 올라가진 않고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역이 아. 따로따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맞는다. 같이 키높이로 똑같이 손잡고 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역별로. 네. 그러면 뒤늦게 따라간 친구가 누군지 알면 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8년도에 잠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네. 그때 광명하고 안양하고 성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명 지역이 먼저 상승과 폭등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어느 지역이 올라갔느냐? 성남 지역이 올라갔습니다. 성남 지역이 올라가니까 또, 야, 너희들만 올라가? 나도 올라가. 거기가 어디였느냐? 안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광명, 성남, 안양, 이 삼각형 모양으로 평당가가 같이 올라가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명을 살려고 했었는데, 아,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제 그 성남으로. 친구격인 성남하고 안양을 보셨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광명, 성남, 안양, 이 순서대로. 예, 이세 명이 같이 가고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꼭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세개 지역을 그러면 다 아직 투자를 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지난 시간 영상을 네. 보시면요. 그 중에 한 군데, 수원을. 수원, 네. 신분당선 그 예정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역도 이 친구 바로 밑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 그리고, 명다 하면 또 수원이겠네요, 그러면. 예, 수원하고 부천입니다. 부천인가요? 부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 부천 지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서울 구로구하고 접근성이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서울 어느 곳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7호선과 1호선 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호선 라인은 대단지와 나홀로 아파트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천 이 역곡역부터 역곡역, 네, 소사역, 역곡역, 부천역, 소사역, 부천역, 중동역, 네. 송내역, 부계역은 인천시 부평구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여기 부계역까지 좋은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개 역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7호선에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춘이역, 중동역, 부천시청역, 상동역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역에서 그나마 나홀로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좀 몰려 있는 곳은 이 상동역입니다. 그래서 상동역. 상동역에 어떤 매물을 제가 사봤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평가 매물도 한번 찾아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볼게요. 제가 6월 달에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요. 잠금 치고 하면은 뭐몇 개월 안 됐어요. 한 3, 네. 4개월 됐나? 그때 당시에 제가 보이시죠? 가격이. 3억 초반대에 아, 6월 달에 매매 3억과 거래가 3억 있었네요. 2천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이게 아. 지금 불과 잔금을 치를 때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4억 3,900만 원, 거의 4억 4천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올랐죠? 거의 1억 4천, 그러네요. 거의 1억 5천에 준하는 금액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잔금 치르자마자 올라간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도달했다는 건 이게 현재 가치 분석했을 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던 매물이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아. 미래 가치가 또 뛰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럼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저 가격에서. 예, 아직도 진행 중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가치가 그때 당시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바로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갭 투자를 했었냐면요. 이때 들어간 비용은 전세 3억에 맞췄었어요. 3억 1000 정도에 사시지 않았나요? 3억 1500? 2천, 뭐 이렇게 샀는데 아. 거의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바로 1억 거의 5천만 원에 준하는 금액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직도 더 올라갈 기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거는 미래가치를 바로 제가 산술적인 금액으로 바로 분석해보면 현재 4억 한 6천을 한번 찍어볼게요. 한 5억 1000까지 나와있습니다. 4억 4천에서요. 이걸 뭐 조금 절충을 한다고 하면 1500부터 시작을 할게요. 평단가 1500. 일반 평단가 1500입니다. 네. 계산 중이시고요. 네. 2700. 2700이요? 네. 여기는 라운 평단가가 2700이 나오는데요. 네. 3천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4억 6천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평당가 3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00만 원에 30평이면 9천만 원 정도 남았네요. 거의 9천만 원. 그럼 5억 5천 정도는 돼야 그때 예견하신 현재 가치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또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래 가치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그러면은 한 약 600만 원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평당가.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3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타필리스를 지금 사도 평당 600 정도가 남아 있는 미래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네, 맞습니다. 이게 몇 평짜리냐면 29평이거든요. 예. 그럼 1억 8천의 차익이 벌써 나오네요. 기대 수익이. 몇 년이 지나면 이 금액이 4억 5천에서 1억 8천을 더하면 6억이 넘어가고 6억 초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갖고 있는 금액대는 3억 2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 6월달 이거 이 평수 아니에요? 네. 3? 아 이겁니다. 4억 8천. 네. 아 3억 8천. 네. 이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달성이 되면 또 저번 방송하고 마찬가지로 두 배가 되겠네요. 네. 거의 뭐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은 네. 것들만 필터링 해가지고 네네. 분석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들어간 금액은 이제 2천 내외. 아 예,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저는 초소액 투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뵙면 되나요? 찾아오신다고요? 네. 아,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를 네. 그냥 편안하게